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정 전 의원과 경선에서 결선을 치렀던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넘기지 않고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밤부터 오늘 자정을 넘어서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공모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앞서 재심 신청이 기각된 박용진 의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습니다.